두 번을 또 이긴 바가 있어요. 자,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조성호 선수와 정윤정 선수의 경기. 상대 전적은 조성호 선수가 1대0으로 앞서가고 있는 가운데 두 선수가 조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끝났냐고 물어봤을 때 두 선수가 모두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과연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1승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과연 어떤 팀이 1승을 챙겨야 될 것인지. 자, 오늘 애시절정전 조성호 선수와 정윤정 선수의 경기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빨간색은 에스텍스, 지금 화이팅을 외쳐주고 계신 에스텍스의 컬러고요. 7시 지역입니다. 자, 에스텍스의 화이팅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조성호 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시 지역에는 정윤정 선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단 한 경기에 의해서 앞으로의 팀의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네. 이 단 1승이 말이죠. 오늘 경기 이기는 팀이 포스트시즌에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예. 남은 네 경기에서 2승 2패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 2승 2패만 하게 되면 가능성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가 더더욱 중요하고 양팀 모두 생각은 최고의 에이스를 믿자. 지금까지 가장 잘해오고 팀의 중심을 잡아준 최고 에이스를 믿자라는 예. 똑같은 생각을 해서 두 선수를 내보냈습니다. 네, 뻥키가 에스틱스 응원석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 행패를 부리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올림픽 경기장이었으면 바로 퇴장감이에요.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뻥키 네. 네. 고생 많아요. 네. 네, 열심히 합니다. 프로예요. 네. 어제는 그 스타리가 현장에서 춤도 그렇게 열심히 추고 네, 줄이 여성분한테 좀 난동을 많이 부리더라고요. 네, 항상 여성분에게만 가요. 그렇죠. 굉장히 미모의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뻥키가 무대 위로 올라가서 난동을 부리려고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지 그렇죠. 않습니다만. 네. 지금 이제 슬슬 상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윤정 선수가 요즘 프로리그에서 이 정도 정찰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예. 예, 보통은 최대한 프로리그 경기에서는 뭐 광자포러시, 캐논러시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나왔었죠. 예, 혹은 전진관문 이런 것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이번 경기 정윤정 선수는 오차 없이 보면서 확실하게 맞춰 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어제 또 스타리그 결승을 보면서 이제 옛날에는 채팅이 허용됐잖아요. 그래서 딱 마주침 하이 그런 거 했었는데 그런 생각도 갑자기 나더라고요. 네. 자, 이제 서로 정체를 떠나서 적진을 살펴보는 상황이 됐고요. 네. 사실 그게 이제 임요한 선수 때문에 사실상 없어졌던 거거든요. 네. 그 네. 예전에 그 네오포르테가 네. 되기 전에 포르테라는 맵에서 네. 본진이 굉장히 좁았었는데 네. 정말 임요한 선수를 높게 평가하는 부분 네. 중에 네. 정말 착한 관객분이시네요. 그러게 네. 말이에요. 화도 안 내시고 저였으면은 네. 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니킥이 날아갔죠. 네, 뭔가 이제 관객분과 하나 되는 벙키. 네. 네. 그러면서 역시 분위기 좋고요. 네. 하지만 선수들과 지금 코칭스텝 뭐 이렇게 각 팀의 벤치는 웃을 수가 없어요. 지금 웃음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네. 집에 그 진짜 위험한데. STS 팬을 괴롭히다가 다시 와서 이제는 SK텔레콤 T1 팬을 이제 괴롭히고 있어요. 네, 더위 먹었습니다, 벙키가. 네. 폭염이 참 무섭네요. 오늘도 폭염 드립을 계속해주고 계신 박태민 선수인데요. 네, 그때 임현 선수가 네. 연습 때도 하던 것들을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습 때도 그 좁아, 네, 좁다, 본진이 너무 좁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그런 플레이를 연습 때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선수가 다시 또 예, 이벤트 전이어서 채팅을 하면서 경기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어제는 뭐 축제였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러면서 이전과 똑같은 경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광전사 이후에 파수기 찍었고 또다시 150이 모이면 건물을 이번엔 황혼이 네. 네, 이번에 황혼이 올려주면서 이 맵에서 사실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전략은 옵점치 빌드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3건물 올려주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기 초반에 모아놓은 걸로 만화와 활용을 잘하게 되면요 상대방의 본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상대방의 앞마당 멀티가 있어도 결국 상대방의 앞마당을 밀 수 있는 환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은데 두 선수 모두 다 황혼의 위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선수 모두 다 황혼의 위를 선택을 했어요. 예, 일단 이제 차이점을 말씀드리면은 조성호 선수 같은 경우는 원관문 상태에서, 그러니까 1관문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게이트 상태에서 올린, 황혼이었고, 파수기를 찍었다라는 것은 공격적인 이 전멸 추적자라기보다는 5시 지역에 지금, 예, 아무래도, 암흑성소 같거든요. 네. 예, 이런 의도가 있고, 반면에 이제 정윤종 선수는 전멸 추적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런 식이 돼서, 예. 지금 이 저 탐사정 못 봐서 수정탑을 3시에 꽂고, 예, 빨간 걸 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암흑기 3개 가면 경기 바로 끝이에요, 정윤종이! 예, 암흑기 하나 보는 순간 경기 지지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상황이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멸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는 상황. 볼 수가 없어요! 암흑기 사 다크 템플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관측선을 위한 준비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팀원이 정윤종 선수 말이죠. 3시에 수영탑 꽂았고요. 3시에 아직 모르고 예, 있어요 지금 이거를 정윤종 눈이, 선수가 눈이 안 보이면은 이거는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네. 이거 여기도 하나 더 하나 더 암흑기사 하나는 본진까지 게임 끝내고 암흑기사 하나는 자신의 본진에서 만들어서 수비하면 끝이에요. 다크가 그런 맛이 있죠. 예. 네 사관문이라는 것은 로봇고학 시설을 절대 안 짓는 빌드에 못 짓는 빌드예요. 네 암흑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정윤종 선수도 올라가는데 아 이게 진짜 먼저 한 가지 게. 뭔가 희망이 있다면 예. 이곳에 이제 수정탑을 그렇죠. 보고 봤어요. 바로 반응을 해서 네 수정탑을 깨서 암흑기사를 예, 암흑기사를 보고 바로 반응해서 언덕에 파수기 소환하고 어떻게든 버티면서 입구 지역에 수정탑으로 맞고 네. 어떻게든 로봇 고시설까지 가는 이거 암흑기사 올라갑니다. 강탑으로 봤는데 머리가 아파지죠. 그렇죠. 봤지만 입구 지역에 수정탑으로 입구에도 맞고 막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발견했고요. 자 올라갑니다. 조우성 선수 강탑으로 암흑기사가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글쎄요. 자, 엘리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당템으로 갔어요. 그냥 엘리전. 암흑기사, 암흑기사. 예, 엘리전이에요, 엘리전. 네. 일단은 탐사정 하나 빼고. 하지만 엘리전. 이게 본진 언덕 위에서 역장이 예. 있기 때문에 본진들 못 올라오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당력 뺏고, 자, 파수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근데 올라가도 문제네요. 맞다, 예. 아, 자, 저는 출격 다 올라갑니다, 저기. 언덕 아래 역장! 역장 찾았어요. 올라오는 거 좋아요. 잠깐 위로 올라갔습니다, 자. 본진 밖은 건물 다 깨야 됩니다. 예, 자, 엘리전 양상 올라갑니다. 네, 하지만 저 암흑기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 있고요. 그렇죠. 암흑기사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정윤조 암흑기사. 아, 자, 지지. 자, 아주 간단하게 승리를 거둔 STX입니다. 그냥 가볍게 예. 몸풀기도 전에 경기는 끝내버리는 조정호 선수입니다. 예. 와, 이런 부담되는 경기에서 앞서서 후반전의 분위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마지막 경기에서 그동안 뿌려놓은 씨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벨드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전략의 의도가 정말 100점짜리였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방청석까지 가서 하이파이브 할 수 있어요. 단상 남동이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조정호 선수 자신의 명예도 있거니와 팀이 또 1승을 챙겨온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시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최고의 선택이었고 네. 이 빌드를 선택을 할 때 긴장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벤치에서 지켜보는 입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공을 시켰고 정윤준 선수가 극단적인 정말 그 추적적인 컨트롤을 보여줄 생각이었었는데 암흑기사에 끝나버리고 말았네. 정말 아쉬운 경기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신의 한 수가 통했어요. 네 이 포스트 시즌과 결승을 가기 위해서는 때에 따라서 이렇게 극단적인 빌드, 예, 오리지널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었었고 결과론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SK텔레콤 T1이 정말 아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 맞습니다.